이제 좀그 부장님의 어떤 생애사적 그 내용도 좀 여쭤보면서 그 본론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943년에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서울로 공부하러 고등학교 오시기 전까지는 줄곧 영주에서 사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영주에 대한 기억과 또 부모님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 영주에서 지내시던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교수님이 그 알아보실 일은 그 내 또래 사람들은 가난이 아주 보편적일 때 청소년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그 보편적인 가난 속에서도 좀 우수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지내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아, 우수하단 말씀은? 특별히 더 가난한 가난한 쪽으로 우수했죠. 네. 근데 흔히 우리 또래들한테 말을 시키면은 뭐 이런저런 고생했던 얘기들을 사실은 뻔한 얘기를 확 늘어놓는데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난 늘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런 환경에서도 고통을 뼛속까지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늘 스쳐 지내갔고 또 내 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 때도 내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이 하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행운을 주려고 그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지 그러고 이제 지내갔으니까 우리 또래들 가운데는 어렸을 적에 가난 때문에 마음이 모지러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많이 알고. 근데 난 그게 뼛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부잣집 맏아들인 줄 알았어요. 제일 크게 속은 게 우리 장모고 늘 행운이 따랐더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4살 때 시골에 장수면에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단신 일본으로 건너가서 증거는 없지만은 아오야마에서 뭐 야간 중학을 고학을 하다가 19살에 일시 귀향을 했다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 엄마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20살, 엄마가 16살 그 이후에 내 밑으로 여섯 남매가 더 있어가지고 내가 7남매의 장남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던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장 노릇을 해온 셈이에요. 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술 때문에.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안동가는 택시 안에서 내가 임종을 했는데 영주에서는 병원 시설이 안동만 못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모시고 가다가 임종을 했는데 그 이래로 내가 술을 안 먹습니다. 내 친구들은 쇼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나는 생각하기를 굳게 믿기를 아버지 혼백이 자식놈이라도
제 명대로 살게 하려고 영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전에는 술을 어지간히 좋아했는데 생각도 우선 안 나고 억지로 마시면은 영주말로는 자부럽다 그러는데 잠이 와서 그냥 쓰러져서 자야 되고 술을 못하지. 그전엔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많이 했지요. 해병대 치고 술 안 먹는 해병대가 있나요? 그러셨군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여쭙겠지만 정치활동 하시고 그러려면 술자리가 참 많았을 텐데요. 가끔 네. 야한 듯이 묻습니다. 술 안 마시고 골프 안 치면서 그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친구들이 적잖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혀 불편한 걸 몰랐습니다. 네. 내가 대변인만 한두 차례를 했나요? 그 출입 기자들하고도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밥 먹자 그러고 뭐 내가 먹는 콩나물 국밥이거나. 그런데도 두 차례 대변인 하는 동안 진짜 엄청난 보호를 받았어요. 꼭 술이 있어야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아니군요. 정말이. 아 그리고 부회장님은 골프도 안 하십니까? 우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말로는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랬는데 내 기준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은 술자리, 뭐 골프, 운동 이게 아주 익숙하게 보도로 저희가 보는데 좀 특별한 케이스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골프가 가령 100원이 든다 그러면은 초대받아가지고 한두 번 갔으면 나도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부담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뭐 불편한 게 없었어요. 네. 아까 그 어린 시절 말씀 여쭙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발전했는데 다시 그 모친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신데 네. 세상의 자식들이 다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하기 마련이지만 정말로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나 우리 남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가끔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 내리는 결론이 하나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안 굶어 죽었는지 설명은 안 된다. 진짜 설명이 안 돼. 수입이 뭐가. 다만, 엄마 때문에 우리가 견뎌낸 거다. 칠남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는. 그, 가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반적인 농가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세탁소를 했어요. 몇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은 제일 길게 했던 게 세탁소를 돌아가셨을 때도. 네. 그래서 내가 첫 출마했을 적에도 네. 내가 그때 만으로 38살이랬으니까 네. 영주에서는 연세 있는 분들이 아, 그 세탁소 집 아들 말이라. 세탁소 집 아들 같은 거지. 그러셨군요. 세탁소 하시면서 칠남매를 키우시려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 엄마는 짜집기 하고 짜집기라는 게 있어요. 바느질. 예전에 그 의류가 아주 귀할 적에 네. 양복이 조금 찢어지면은 아, 같은 천으로 옷을 전부 서로 맞춰가지고 감쪽같이 만드는 그 기술이죠. 네. 그런 거를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죠.
중학교는 영주중학교를 다니셨나요? 예. 그 중학교를 다니시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서울로 오시는 거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먼 유학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정형화된 코스였습니다. 중학교까지 자기 고향에서 나오고 좀 우수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우리 같은 대구에 있는 뭐 경북 고등학교 이런 데를 유학 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유학이니까. 근데 우리 집은 물론 날 서울에 유학시킬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철도고등학교 또는 최신고등학교, 그거는 전부 국비로 할 뿐만 아니라 용돈까지도 주고 졸업하면 직장도 바로 되고 철도 뭐 최신 쪽에 되고. 근데 내가 하여튼 그 한마디로 그냥 거절을 했어요. 당시에 영주중학교는 해마다 한 명씩 서울 사립고에 합격시키는 게 그 학교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랬습니다. 해마다 한 명씩. 네. 내가 졸업할 적에는 내가 자임하기를 그 전통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믿었고, 뭐 입학만 하고 한 달일지 보름일지는 몰라도 교문을 드나든 다음에 내려와서 영주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다니겠다라는 게 이제 내 결심이었고, 그게 제일 큰 이유였죠. 하여튼 학교의 전통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하셨군요.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말을 짧게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 봐서 이제 다행히 잘 들어가신 거죠, 입학을. 네.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결심이시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계획을 잡지는 못하신 상황인가요? 이게 자꾸 변해서 그렇지. 네. 중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좀 말이 이상할지 몰라도 다음에 내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철학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진짜 명저 한 권을 써야 되겠다. 신의 문제에서부터 그 소설 형식이 될지, 그땐 생각에 소설 형식이, 네. 그 도스토옙스키식으로 그런 꿈이었지.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하여튼 생각이 많았어요. 서울에는 이제 진학을 하시고 나서 연고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자취생활을 하셨나요? 그때만 해도 요즘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바로 그 무렵에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는 걸 느끼던데, 친인척에 대한 관념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 10촌도 넘는 우리 홍가 친척이 두 집이 있었어요. 한 분은 통이동에서 포목 가게하고 그 길바닥에 시장, 통이시장에서 야채 장수를 하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좀 유복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때 당시 조흥은행에 지점장을 하던 집이 있었고,
근데 내가 가방 하나 들고 사전 연락도 없이 통일시장으로 시험 치러 왔을 적에 난생 처음 서울 왔으니까 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내가 시험 치러 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묵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집사람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뭐 이종 사촌 동생이니 하여튼 방 3개 있는 아파트에 최고 13명까지 산 적도 있어요. 그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anyway 그러고 이제 시험 치고 물론 이제 당연히 합격하고 내려갔는데 엄마가 어디에서 구했는지 하여튼 등록금을 해줬어요. 그러고 올라와서 막 길게 자고 뭐 아무리 내가 눈치가 없더라도 시촌도 없는 집에 한 달 이상 있는 건 그 집도 살기가 어려운데 근데 내가 늘 행운이 따라줬던 게 다음 주쯤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샘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청량리역에 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기차 타고 내려가죠. 예. 그러던 어느 날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황석근 선생님이라고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아직 살아계시군요. 예, 예. 사모님 말씀은 약간 치매기가 있다 하시던데 병무실로 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참 배려 깊은 분이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너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가정교사 겸 같이 그 묵을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미안하기는 이게 말 그대로 지옥에서 부처 만난 거죠. 그 노영태라고 한 클래스메이트인데 그 여수 부모님은 여수에 계셨고 그 남매 학교를 위해서 이제 원남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유복한 집이었군요 그 집은.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랬고 그 부친이 아주 훌륭한 분이랬어요. 이거 늘 행운이 따라줘가지고 그때도 그 2학년 때는 또 다른 친구가 그 이풍기 선생님이 어느 날 오라 그래가지고 너 우리 반에 누구네 집에 가 있을래? 그랬는데 필동에 있는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저절로 길이 그렇게 열린 거죠. 뭐 그 좋은 기회라면 기회인데 그 감수성 예민하던 시기에 그 유복한 친구 집에서 지내려면 뭐 시체말로 눈치가 보인다거나 뭐 이러신 건 혹시 없으셨나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첫째 그 눈치 신경계통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눈치가 없고 내가 가끔 되돌아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눈치가 없었고 둘째 내가 늘 아주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높은 자존심이 됐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한 얘기인데 이 자식은 저보다 키 큰 놈만 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자존심이 그런 건 없었어요. 두 집이 다 나를 가족으로 대해줬고 첫 번째 노영태 집에 갔을 적에는 그 사촌 되는 분이 그때 해운청이라고 거기 다니던
그 내가 봐도 아주 우수한 분이었는데 와가지고 말하자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박종홍 교수가 썼는 그 철학개론이라는 네. 하여튼 최악의 문장으로 된 철학서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는데 너 정말로 그걸 읽느냐 그래서 아유 막 문장은 별로지만은 그 내용은 여하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국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묻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짚은 게 맹아. 맹아. 어, 맹아입니까 그랬더니 또 뭐 몇 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영태 부친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하여튼 희한한 친구인데 공부를 잘 가르칠지는 몰라도 실력은 하여튼 뛰어난 친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족같이 되어줬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고3, 고2 때 이제 그 박문경이라고 네. 어, 자유당 때 고위직에 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고3 1학기까지 하고 2학기가 됐는데 네. 어, 뭐 얘기하죠. 건희가 이건희 회장이 네. 너 자식은 공부를 해야지 만날 그 아들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 어떻게 가려고 그랬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 집 밑에다가 하숙을 하나 정해가지고 나는 가정교사로 늘 입주를 해 있으니까 이불도 없잖아요. 그 미군 슬리핑 백하고 전부 갖춰서 그 입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리고 하숙을 했지. 이건희 회장과는 그 같은 학년 동급생이었나요? 어, 1학년 1학기 1학년 때 네. 어,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였어. 아, 많이 친하셨나요? 그? 하여튼 내가 그 친구가 좀 괴짜를 좋아하는 게 성향이라서 촌에서 올라온 놈이 얼마나 그 괴기했겠어요. 그래서 저 집에 놀러도 가자고 되고 그래서 아주 갔다 왔죠. 네.